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상 소음수준이라는 개념은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헬스케어 여성의원 대표원장 초성일입니다. 오늘은 정상소음순 그리고 비정상소음순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인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상소음순이라는 개념은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눈 모양, 코 모양, 그리고 입 모양 이런 데서 정상이란 개념은 사실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생김새가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 과연 정상이란 건 어떤 기준을 잡을 수 있냐?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소음순을 디자인하고 어떻게 수술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구조적 모양에서는 정상의 기준이 없다고 했는데 구조적으로 간지러움증을 계속 만들 수 있는 형태의 소음순이라든지 음의 겹주름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사실 저는 비정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장기간 만성적으로 가려움증을 유발하고 가려움증 자체는 여성으로 해서 태선화를 만드니까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는 비정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수술을 아주 강하게 권해드리고 있죠. 소음순이 비대하거나 주름이 많고 거기 분비물로 인해서 가려움증이 심하셨던 분들은 수술을 하고 나시면 아무래도 가려움증이 해소되죠. 그래서 질병이 해결되는 것처럼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미용 목적으로 수술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소음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고요. 이상적인 모습의 소음순이다 라고 말씀드리고는 있는데요. 그러면 이상적인 모습의 소음순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성에게도 남성의 기두처럼 같은 기관인 음액이 있습니다. 클리토리스라고 말하는 부분이 이렇게 생겨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음순이 구조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소음순이 이렇게 나오면서 형태를 만들고 있고요. 여기를 덮고 있는 후드가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이 후드를 덮는 정도가 조금 다릅니다. 남성은 포경수술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남성의 성기를 덮고 있는 그 표피처럼 여성의 클리토리스를 덮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도 안 덮고 있어서 음액 자체가 노출이 되어 있는 분도 있고 음액 덮개 자체가 너무 커서 음액 자체가 노출되어 있지 않는 구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살짝 보이게 이렇게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려드린 형태가 가장 이상적인 소음순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상적인 소음순 모양을 봤다면 여기서 조금씩 소음순 날개가 이렇게 늘어져서 대음순 부위까지 오는 경우도 있고 이 소음순 형태는 아주 다양합니다. 이렇게 한쪽만 긴 경우도 있고 위쪽만 이렇게 긴 경우도 있고 뭐 반대로 이렇게 아래쪽만 긴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모양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순의 날개가 비대해져 있는 경우 우리가 소음순이 비대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럼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음액 겹주름 혹은 소음순 겹주름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옆에 음액을 싸고 있는 덮개 후드 옆쪽으로 이렇게 주름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름이 뭐 두 겹인 사람도 있고 한 겹인 사람도 있는데 이 대음순과 요 옆에 주름이 있으면서 분비물들이 이 사이에 끼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분비물에서 냄새도 아무래도 많이 나고 여기에서 자극이 돼서 이 주변부가 가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역시 수술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소음순과 대음순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데 이 소음순 기본적인 구조물 옆으로 있는 요 볼록한 구조가 이제 대음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입술로 치면 우리 입술에 해당하는 요 부분이 소음순이라고 치면 되고 여기 그 위에 인중과 턱 부분까지 다 포함시키면 이 부분을 우리가 대음순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소음순이 비대하다는 뜻은 분홍색 입술이 훨씬 큰 거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로서 교정을 한다는 뜻은 적당한 수준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소음순 수술이다. 이 부분에도 역시 우리 몸과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착색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여기 이제 주름이 진 부위는 바깥으로 노출돼서 마찰이 많은 부분은 착색도 많이 되고 그리고 주름도 많이 지게 됩니다. 대음순이 도톰해가지고 소음순이 바깥으로 완전히 노출되어 있지 않는 분들은 뭐 색깔은 좀 까맣을 수 있어도 주름 자체는 잘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마찰이나 그런 슬림, 그 다음에 나의 살성
상황에 따라서 색깔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이 남성들의 잘못된 착각 중에 하나지만 성관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물란한 여성일수록 소음순이 까맣더라, 주름이 많다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그렇진 않고요. 성관계를 하지 않았던 여성들에게도 색깔이 까맣고 주름이 많은 경우가 있으니까 혹시나 이번 영상을 내가 주름이 너무 많아서 내 소음순이 너무 까매서 내 소음순이 못생겨서 혹시나 남자들이 그렇게 오해하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영상을 보시고 있다면 사고 자체가 남자들이 잘못하고 있는 사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불편하신 것들은 수술로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순수하게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남성들을 위해서 수술을 찾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안 하시면 좋겠고 그 남성분과 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요. 만약에 불편함이 있고 워낙 시대가 바뀌어서 성행위들이 다양해지는 순간에 내가 소음순이 너무 커서 아무래도 남자친구나 남편에게 보여주는 것이 조금 신경 쓰이고 내가 스스로 부끄럽다 하실 때는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소음순이 크다, 아니면 내 소음순이 까맣다, 내 소음순이 늘어졌다, 내 소음순이 이상하다, 대음순이 늘어졌다 이런 것들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 회음성형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 방문하셔서 같이 상담하시면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무조건 좋은 결과가 있으니까 병원 방문해 보시고 상담 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